남순이 오빠랑 합방할 때 있잖아. 남순이 오빠랑 합방하는데? 아니, 둘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웃긴 거야. 남순이 오빠랑 저랑 진짜 약간 진짜, 살짝이라도 막 서로한테 막 이렇게 찝찝대려고 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 순이 오빠가 먼저 말을 하는 거야. 너, 내가 조금이라도 찝찝됐으면, 진짜로, 내가 조금만 찝찝됐으면, 나한테 바로 넘어왔어. 이러는 거야. 내가 너무 웃긴 거야. 내가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말했지. 오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난, 확실한 사람이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서야, 뭔가 난 누구한테 빈틈 안 줘. 내가 빈틈 줬지? 오빠 바로 나한테 매달렸어. 아, 약간 둘다 비슷한 사고방식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웃긴 거야. 서로 생각했을 거 아니야, 막. 아, 그래? 맘대로 해. 아, 그래? 아, 여자로 보여야 무슨 뭐. 아, 여자긴 여자지. 아니, 진짜 사돈 낱말하세요? 진짜. 이 사람 사돈 낱말하시네. 내가 너한테 선을 그으니까 막말로다가 네가 나한테 못 다가온 거지. 내가 너한테 맘먹고 작업 쳤잖아. 너 벌써 너는 그냥 끝났어. 너는 근데 그냥 오빠 한순간 그냥 오빠 그렇게 생각하지? 진짜 레. 너 좆밥이었어 진짜. 근데 하나 말할까? 난 내가 그렇게 생각해. 뭐를? 내가 우리 살짝만 동생 약간 님 달콤한 조그만한 여유라도 소리에 줬으면은 야스야스. 이거 완전 나한테 좋다고 했을 건데 내가 조금 더 여유 안 주고 철벽을 치니까 얘가 아뭐 좋아하는데 내가 굳이 덤벨 필요 있나 이 생각을 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와, 레알 진짜 이것도 정신병. 이거 괜찮아. 너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는 거 진짜 나는 옛날부터 도화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는 걸 되게 좋게 봐. 뭐라 해야 되지? 아, 이도아 이도님 아니 달콤한 진짜 좋게 열쇠야. 봐. 나는 확실하지 않는 사람한테 빈틈 기린끼리 절대 안 뒤에 뒤에 줍니다. 일을 하네. 아, 진짜로 얘는 진짜 긍정적인 마인드야, 진짜로. 아, 진짜.